안녕하세요.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또래미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은 스파이럴 캐츠가 오랜만에 먹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뜨든 뜨든 짜왕 건면 그리고 짜왕 기본 이건 튀김면입니다. 오리지널. 오늘은 농심에서 이 짜왕 건면을 보내주셨어요. 지금까지 농심 엄청 많이 이것저것 리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난 이게 제일 기대돼. 맞아요. 사실 저 짜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건면이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되는 게 건면이 일단 튀기지 않은 면이잖아요. 일단 좀 살찔 걱정도 줄어들고 해외 건면하고 일반 면하고 먹어봤어? 그쵸. 신라면 건면도 있잖아요. 아 맛있지 그거. 저희도 종종 끓여먹는데 와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신라면 건면. 그리고 신라면 건면 먹으면 피부 트러블도 거의 안 나는 것 같아. 내가 라면 먹으면 사실 막 뼈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? 근데 그거 먹을 때는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. 기름이 없어서 그런가? 혹시 안 튀긴 면이어서 기름이 좀 적어서 그런가? 피부에도 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사실 난 이 짜왕 되게 좋아해요. 아무리 구운 국화를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이것도 라면이거든? 그래서 면도 튀긴 거고 좀 되게 언제나 늘 먹긴 좀 그랬는데 건면이 나왔다는 소식에 솔직히 되게 반가웠어. 우리가 이거 오픈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 음식 리뷰에는 신메님이 존재하니까 우리 짜왕의 왕이라고 좀 웃긴다. 짜왕 신메님을 모시겠습니다. 짜왕이시여. 여보세요. 신메님은 짜왕 좋아해요? 저 좋아하죠. 짜왕이 맛있어요. 칼 조심, 칼 조심. 오, 신라면 건면이랑 패키지가 비슷해. 안녕하세요. 농심 짜왕 마케팅 담당자입니다.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짜왕 건면을 보내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짜왕 건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짜왕 제품을 건면 버전으로 짜왕 특유의 풍미한 간짜장 맛과 튀기지 않은 면으로 더 깔끔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한 신제품입니다. 항상 즐거운 방송, 맛있는 먹방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이거 디자인은 예쁘게 생겼어요, 확실히 진짜. 뭔가 기본 짜장이 좀 더 뭔가 짜장면 같은 느낌? 어, 그건 그래. 이거는 뭔가 카라멜 소스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맛? 돼지가 될 것 같은 맛? 자, 이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짜왕 육탕면. 야, 이거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. 혜민이 이거 풀어봐. 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이걸 양쪽에 이렇게 손에 쥐면 알 수 있어요. 언니도 빨리 그어보세요. 헐, 면 두께가 거의 두 배 차이예요. 그러네. 이게. 자, 일단 면을 꺼내볼게요. 와우. 오. 이게 차이가 상당하네. 엄청난 차이인데? 농심의 50년 재면 기술. 재면 기술로 만든 3mm 면. 요거, 일단은 약간 도톰한 면이에요. 근데 얘도 건면이지만 얘도 좀 납작하네. 자, 일단 구성품은. 네. 짜왕 건면은 이렇게 들어있고요. 플레이크, 짜장 스프, 그리고 야채 풍미유. 아무튼 뭐 말해봤자 뭐 있겠어? 일단 먹어봐야지. 먹고 싶다. 네, 일단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끓으니까 면을 넣을게요. 벌써 끓었어? 네. 착한 아이구나. 너무 화력이 좀 세요. 여기 있어요, 미나. 와우. 그쪽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팔팔 끓여. 오. 짜왕 건면. 완전 노란 면이다. 자. 바꿔서 다시 바꿉니다. 이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한 입에 먹어버리겠다. 건면도 맛있어 보인다. 맛있다. 자, 먹어봅시다. 얍. 그러면은 이거 기본? 먹어보죠. 그치. 네. 응. 새거부터 먹어보죠. 새거부터. 제가 조금만 먹을게요. 조금만. 아. 새우예요. 뭘 새우예요? 진정하세요. 조금이란 건 이런 겁니다, 대표님. 이렇게.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그냥 보통 먹어볼게요. 사실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저도요.
파김치를 파김치도 하나 꺼낼만하지. 아! 아 파김치랑 같이 먹기 전에 일단 기본부터 먼저 맞아요. 보고 겉면이 더 맛있다. 이거 진짜 이거 받아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겉면이 훨씬 맛있어. 나 지금 짜장 처음 먹어봐요. 와 신기하다. 맛이 이렇게 틀리냐? 그러니까요. 왜 겉면이 더 맛있지? 어 그러네? 이게 훨씬 맛있어. 확실히 그리고 이게 식감이 되게 좋다. 쫀득쫀득쫀득. 뭐지? 되게 면을 잘 만들었네요.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뭐지? 이게 이 짜장 겉면 광고에 보면 면발 무엇이라는 말이 나오거든. 근데 면발에 자신감을 가질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겉면은 맛이 없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저도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. 어 제가 라면을 많이 좋아해요. 뭐 타사님처럼 많이 먹진 않는데 많이 좋아해요. 많이 못 먹어요. 먹고 싶은 엄청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.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맨날 먹어요. 피부에 뭐 나면서 먹어요. 진짜 이해가 안 가. 피부에 뭐 나면 나왔으면 좀 덜 먹을 텐데.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저는 다 먹었으니까 간다. 네. 농심이 이걸 잘 만들었네.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대표님을 모셔서 짜왕 겉면을 한번 먹어봤어요. 엄청 신기한 결과였어요. 보통 기본에 나온 라면이랑 겉면이랑 엄청난 차이까지는 없거든요. 그냥 좀 이건 좀 기름지지 않아서 좀 더 괜찮은 것 같다, 맛있다 정도인데 맞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짜장이 맛이 없게 만드는 그런 마법? 엄청난 능력자인데 뭔가 그냥 맛있어요. 아, 맞아 면 자체도 맛있고 그리고 야채들도 괜찮고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 겉면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랜만에 먹방 콘텐츠? 음식 비교 콘텐츠를 해봤는데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의견도 많이 적어주시고 응원의 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비판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.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? 그리고 또 뭐 이런 점은 좋다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얘기해주세요. 맞아요. 많이 많이 얘기해주세요. 악플 빼고 네 그럼 마지막 인사할까?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!